어우, 라디오가 아주 아주 크게 나오네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엇에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1, 2탄을 나눠서요, 배치기 고치기. 오늘 드디어 우리 같이 배치기 고치기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치기를 두 에피소드로 아마 나눠서 올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배치기가 내려올 때 시작했던 앵글에 비해서 익스텐션이죠? Early Extension을 나오는 거고 배치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배치기가 나오게 되면은 어제 올려드렸던 힙턴 그냥 100%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찍을 배치기 에피소드는 오버 더 탑이 돼서 체가 너무 멀리 있으니 치지를 못하죠? 그래서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올라갈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찍을 거는 백스윙 올라가실 때 올라가서 내려올 때 너무 과하게 뒤로 가지고 오세요. 보이시죠? 너무 과하게 뒤로 가지고 오면 여기에 있는 체를 절대로 못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치기가 나와서 쉔크가 나고 익스텐션이 나오는 거죠. 처음 에피소드를 할 거는 오버 더 탑에서 점프라는 스윙을 고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처음으로 오버 더 탑이 스윙이 나오는 이유는 이 손이 공 쪽으로 리칭을 하는 거예요. 항상 손은 덮어줄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손이 공 쪽으로 달려들려고 하니까 지금 저는 이제 9번을 잡고 있는데 이 체가 이 공을 막기 위해서는 점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리 익스텐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고치는 방법 같이 연습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아시죠? 수직 낙하. 얘를 이제 수직 낙하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올라가셨죠? 손목 그대로 세워서 수직 낙하 해주세요. 스탑. 엑스. 게요. 수직 낙하. 됐죠? 도세요. 오버 더 탑 스윙 고치면서 그 배치기를 같이 고치면서 수직 낙하도 같이 하는 거죠. 일석삼조입니다. 올라가실게요. 보이시죠? 손, 수직 낙하는 여러분 이쪽 아닙니다. 이쪽도 아니에요. 수직 낙하 X. 자, 그러면 이렇게 몇 번을 하고 나면은 여기쯤에 손이 왔었을 때 내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쌤 이렇게 끊어서 하는 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해서 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 단계 연습 방법입니다. 자, 부드럽게 약간 연결하는 듯 연결 아닌 듯 하는 듯한 느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갈게요. 셋. 내려오다가 돌릴게요. 그리고 오른손 사용해서 끝까지 돌려줄게요. 오버 더 탑 수직 낙하도 배우고 몸도 돌리고 힙턴도 배우고 일석사조. 자, 올라갈게요. 스탑하세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돌릴게요. 끝까지 가주시면 배치기도 고치고 밸런스 끝까지 고치는 것도 고치고 힙턴도 고치고 다 고치는 줄. 정말 이걸로 너무 많은 학생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방법은 몸을 만드는 줄일이기 때문에 공이 약간 뒷땅 맞고 탑볼 맞고 이러는 거에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안 보이셔도 돼요. 자, 스탑. 자, 손, 수직, 낙하. 셋, 엑스, 고. 이런 느낌. 처음에는 끊어서 수직, 낙하, 힛, 그리고 올라가는 연습. 그리고 그걸 아주 부드럽게 발레하듯이 힛, 그리고 올라가는 연습. 이 줄 하나로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은 동작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실 때 하나의 그런 줄로 한 두세 개 정도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줄을 찾으시면은 연습을 하시기가 훨씬 더 편안하시고 또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over the top 했었을 때 고치는 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레슨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2부로는 너무 많이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고치는 얼리 익스텐션 드릴을 또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못 가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수직 낙하를 연습을 하는 거죠. 올라갈게요. 스탑. 옵스. 바로 내려와서 끝까지 가주시면 배치기도 고치고 밸런스 끝까지 고치는 것도 고치고 힙턴도 고치고 일석삼조입니다. 오버 더 탑, 수직 낙하도 배우고 몸도 돌리고 힙턴도 배우고 일석사조.